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칭하이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7월 6일 오전 9시 50분 52초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진원의 깊이가 10k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4.0이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중국 지진이 조금 검색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막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상 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 동계 올림픽, 그리고 뭐, 또 산샤 댐에 홍수. 이또 특히 산샤 댐이 그이 지진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사천성 또 어제 이 사천성 이 산샤 댐 근처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또 후베이 7월 4일도 그제도 그렇고 4.0, 3.5.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국 정부로서도 사실 부담은 될 겁니다. 아니 어쨌든 갑자기 검색이 안 되니까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도가 안 떠요. 아니, 뭐,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또 최근에 칠레에서 계속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또5.8 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아라비아해. 그 다음에 칭하이. 칭하이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칭하이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칭하이의 과거의 대지진의 어떤 히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칭하이에서 계속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허베이라든지 신장, 여기 있죠? 신장 쪽, 위구르 자치구 쪽. 이쪽에서도 지금 7월 2일 날 허베이 당산에서 2.0, 그 다음에 신장에서 위구르 자치구 거기 4.5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칭하이성 지진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5월 21일 날 민난성 다리조 양비 시엔에서 6.4의 지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나고 있고 여진이 아직도요. 벌써 한달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칭하이성에서 7.4였죠. 7.4 지진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지금 여진이 있는 겁니다. 7.4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칭하이는 우리가 정말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과도 영향이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칭하이성 지진 말고 과거 2010년도 4월 14일에 칭하이성 지진도 있었습니다. 강진이었고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지진을 보면은요. 2010년 4월 14일 오전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위수 장족 자치주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6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지명과 비교적 가까운 지하 33km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에 이어서 규모 6.3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사찰, 주유소, 전봇대 등이 구겨지듯 무너졌으며, 산사태와 도로 유실, 전력 공급 중단 및 통신 부절 사태가 초래가 됐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